어쩔 수 없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두꺼워지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음검 수술하면 위에 두꺼워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두꺼워지느냐는? 안녕하세요. 비엠성형외과 유현민입니다. 중년이 되면 눈꺼풀도 많이 처지고 이제 눈 모양도 좀 변하게 되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중년의 경우에는 이제 처진 피부도 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쌍꺼풀하고는 좀 다른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안검 수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칭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안검 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 눈꺼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술, 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다 말하는 꼴이 됐죠. 하지만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면서 시행하는 쌍꺼풀 수술, 요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안검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됐고, 일반인들도 보통 상안검 수술 하면 처진 눈꺼풀을 잘라내고 시행하는 쌍꺼풀 수술, 이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 쌍꺼풀 수술은 뭐 젊은 분들이 시행하는 쌍꺼풀 수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도 젊은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피부 절제 없이 쌍꺼풀 모양과 또 뭐 눈매 교정, 뭐 트임 이런 게 동반돼서 수술이 시행되는데, 연세가 좀 들어서 처짐이 동반된 경우에는 필히 피부 절제를 시행해야 되고 지방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꺼짐이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제거는 하지 않고, 수술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피부 절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쌍꺼풀은 뭐 피부 절개만 하는 거고요. 상안검 수술은 피부 절제, 피부를 좀 잘라내서 이제 처진 걸 해결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피부 자체만 절제해내고 그게 이제 근육까지 절제해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눈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되고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처진 피부만 주로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더 붓거나 뭐 통증이 더 심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두껍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속눈썹하고 위에 눈꺼풀이 접혀서 이렇게 사이 간격, 그게 두꺼운 거냐, 그게 높은 거냐, 아니면 쌍꺼풀이 접힌 그 피부 자체가 두꺼운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두껍다 함은 높은 쌍꺼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쌍꺼풀의 높이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지만 이 눈꺼풀의 피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눈꺼풀 피부는 이 속눈썹에서부터 이 이마 쪽에 눈썹으로 갈수록 피부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속눈썹 근처에 있는 얇은 피부를 잘라내고 적은 양을 잘라내고 우리가 쌍꺼풀을 다시 만들면 이 위에 접히는 쌍꺼풀이 이렇게 두툼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처진 양이 많으면 이 아래쪽에 얇은 피부를 잘라내게 되고 위쪽에는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이렇게 접혀서 쌍꺼풀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두꺼워지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하면 위에 이제 접히는 쌍꺼풀 그 이 위에 피부 주름은 두꺼워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두꺼워지느냐는 본인 피부의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잘라내는 피부의 양, 이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쌍꺼풀 우리가 수술 전에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결과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눈썹 밑 거상 아니면 이마 거상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썹 밑 거상은 되게 이제 바깥쪽 처짐만 위주로 있고 안쪽 처짐이 적은 분들, 또 간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마 거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진 눈꺼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상안검 수술, 지금까지 설명드린 눈꺼풀을 잘라내는 상안검 수술을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으로 해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눈꺼풀 자체를 잘라내지 않고
다른 부위에서 해결하는 거죠. 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거나 눈썹파 거상을 해도 눈꺼풀 처짐이 좀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매몰 쌍꺼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잘라내는 쌍꺼풀 수술을 하든지 두 개가 다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와서 상담받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내 친구는 뭐 눈이 때끈해졌어요. 인상이 더 강해졌어요. 또 뭐 여기가 뭐 너무 두꺼워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수술 전에 상담으로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상담받으셔서 우리가 상안검 수술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쌍꺼풀이 될지 자연스럽게 될지 아니면은 너무 인상이 많이 변할지를 예상이 가능하니까 꼭 경험 많은 의사분한테 잘 상담받으셔서 꼭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년의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상안검 수술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쌍꺼풀 수술하고 다른 점은 피부를 잘라낸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상안검 수술로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안검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 눈썹파 거상이라든지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잘 상담받으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유현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